뿅마침 만들 제도를 설명드리는데요. 646 한 개, 350 한 개, 5인치 두 개, 스틱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646은 뒤쪽이 불리게 하기 위해서 앞쪽은 주입구를 최대한 깊숙이 넣어주고 뒤쪽에서 바람을 불어줍니다. 예, 뒤쪽에 바람이 넣어진 상태에서 앞쪽에 주입구 부분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주입구 끝쪽으로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스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스틱을 이용해서 풍선 불린 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과정을 합니다. 꼬리 쪽까지 스틱을 밀어 넣으면 그 부분에서 매듭을 잡고 밀어줍니다. 여러 번 돌려준 다음에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다시 꼬은 자리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큰 튤립 방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5인치는 반펌프를 이용해서 두 개를 불어줍니다. 예, 두 방울로 나눠줍니다. 예, 두 개를 포클러스터로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바람을 끝까지 불어서 탭을 뒤에 30cm 정도만 남겨놓고 지어줍니다. 바람을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뒤에 길이는 대략 25에서 30cm 정도를 남기고 꼬아줍니다. 그리고 앞쪽은 바람을 빼서 매듭 지어줍니다. 예, 포클러스터 만든 5인치 방울을 연결해줍니다. 350 남아있는 선을 이용해서 이 튤립 방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넣고 이 튤립 방울의 중심 부분을 띠를 두르듯이 둘러줍니다. 350을 둘러줄 때는 이 밀착이 되도록 타이트하게 당겨서 둘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풀리지 않도록 두세 번 감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듭지어 가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뿅망치가 완성됐습니다.